여러 형태를 가진 결정이 결국 지구를 형성한다, 지구를 만든다. 아마 여러분은 들어봤을 거다, 이 농담을. 어떻게 너는 먹니? 코끼리를? 코끼리 엄청 큰데 너 어떻게 코끼리 다 먹어?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은 한 입, 한 번에 한 입. 한 번에 한 입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 다 먹어.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만드니? 지구를? 이거 하고 싶은 얘기지, 지금. 이건 예를 든 거고. 그것도 간단하다. 한 원자. 한 번에 한 원자. 원자 하나하나가 모이면 지구가 되겠지. 코끼리 한입한입 먹다 보면은 다 먹겠지. 원자 계속 하나 모이다 보면은 지구가 되겠지. 이 말이야. 원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결정의 구성 요소다. 결정체라고 하잖아. 그지? 결정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원자들은 결정의 기본 구성 요소래. 그 말은 뭐야? 원자가 모이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잖아. 원자는 결정들의 기본. 그리고 모든 바위는 뭐로 만들어 구성되어 있다. 결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결정이 모이면 바위가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이야, 지금.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그리고 여기 수동태잖아. Be made of, of는 무엇으로 구성되다.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 Are composed of, consist of. 이거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쓰면 안 돼. 다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more, 더 better, BO급 and BO급이잖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니까. 너가 원자에 대해 더 알면 할수록 너는 더 좋다라는 거지. 뒤에 이제 주어 동사 생략인 거지. 왜 그런 거야, 지금? 뭐가 더 좋다는 거야? 지금 질문은 뭐였어? 지구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원자가 모여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모여서 바위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응? 원자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면은, 이런 거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더잘알 거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거 지금 봐봐. 아, 아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 어디 갔어? 했고. 크리스탈이 이게 키워드야? 크리스탈 결정이 계속, 결정 얘기만 계속 나와. 자, 그리고 이제 결정은 또 나와. 계속 나와. 무엇으로 나온다. 다양한 형태로 온다. 과학자들이, 이거 오형식이잖아. 목적어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목적어 빠졌잖아. 콜 뒤에. 과학자들은, 결정은 다양한 형태로 온다.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형태라고 온다. 다양한 형태로 온다. 자, 그래서 흔한 결정은 결정, 뭐 습성은 포함합니다. skill 정사각형, 삼각형, 6개의 면을 가진 육각형. 결정이 여러 형태들, 여러 형태로 온다 그랬어. 자, 보통 결정은 형성됩니다. 액체가 식을 때. 그리고 such as 다음에 이거 왜는 관계부사. such as the time 선행사 생략으로 보면 돼. 여러분이 얼음 조각, 냉장고에 얼음 조각 얼리잖아. 여러분이 얼음 조각을 만드는 그런 경우 같이 액체가 식을 때 결정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결정은 형성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격관계대명사 허락하지 않는 방식, 허용하지 않는 방식, 완벽한 모형을 많은 경우에 무슨 말이야? 결정 완벽한 모양 아닌 게 대다수래. 완벽한 모양이 아니래. 거의. 만약에 상황이 너무 추워, 아니면 너무 뜨거워, 아니면 충분한 뭐 원천 재료들이 없어. 그렇게 되면 데이 결정들은 형성해. 이상한 뒤틀린 모양. 왜? 지금 뭐야? 완벽한 모양 아닌 게 대다수라며. 당연히 이런 모양이겠지. 하지만 완벽한 모양 아닌데, 하지만 상황이 are right 적절하면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볼수 있다. 아름다운 배열을. 결정, 완벽한 모양 아닌 게 대다수인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아름다운 모양, 완벽한 모양이 된다 이 말이지. 결정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보통 이것이 뭐야? 이 아름다운 배열 말하는 거지.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 앞문장 말하는 거야. 보통 이것은 포함합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관계부사야.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어떤 환경이냐면은 개별적인 원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환경. 여기서 조인은 가입하다가 아니겠지? 결합한. 결합하고, 완벽하게 꼭 맞는? 뭐에 꼭 맞아? 결정 격자라고 알려진 것에 완벽하게 꼭 맞고 결합할,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름다운 모양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구조이다. 원자들의 보여지는, 반복해서 계속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양 계속 보여준대. 자, 이건 문장 다시 한번. 하지만 상황이, 적절하면 우리는 본다. 아름다운 배열을. 보통 이것은 포함합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개별적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많은 시간을, 결합할 시간, 그리고 완벽하게 꼭 맞는 그런 시간. 뭐에 맞냐면은 결정 격자로서 알려진.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구조이다. 원자에 보여지는, 반복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초반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서 결국 질문은 요거였어. 그지? 지구 어떻게 만들어져? 원자가 모여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모여서 바위가 돼. 이런 식으로 원자에 대해서 잘 알면은 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란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완벽한 모양 아니게 대단수인데, 상 맞아떨어지면 아름다운 모양이야. 이런 글이었어. 그래서 여러 형태를 가진 결정이 결국 지구를 형성한다. 근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 결정은 뭐가 모여서 결정이 된 거야? 원자.